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신실하신 하나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긍휼.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때는 좋은 기회나 알맞은 시기를 뜻합니다. 오랜 시간이 아닌 아주 짧은 시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때라는 표현에는 이스라엘을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입니다. 즉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변하며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맺은 약속들 모두 변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은 신실하시며 또 우리와 맺은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